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이성훈 과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삼성생명 살펴보시죠.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0.4%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KT 진입했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4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월 18일에 진입했던 카카오게임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1만 200원에 편입이 됐고요. 최고가 기준으로는 2.63%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지만 아쉽게 손절 처리된 종목으로 또 분리됐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사실 근데 손절가는 무의미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게임즈가 전반적인 조정 속에 좀 하락은 했지만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카카오게임즈 악재가 어떤 나온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뭐 두 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뭐 NFT에 대한 이 과세 현행법상은 네.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NFT와 연관된 게임 업체들에 대해서 어떤 사행성 이거에 대한 뭐 등급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뭐 카카오 게임즈뿐만 아니라 참 안 좋았죠. 게임주들 네. 주초에 굉장히 좀 안 좋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제 그 지난주에 카카오 게임즈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다른 게임 업종 대비해서는 펀드멘탈 상으로 어떤 NFT와 메타버스와 연결된 것보다도 이 펀드멘탈 상으로는 충분히 접근할 만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그전에 어떤 퍼블리싱 게임에서 이제는 뭐 제작업체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주가에 분명 릴레이팅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카카오 게임즈 뭐 손절가가 무의미하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주가 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관점도 괜찮다 말씀드립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뭐 이미 손절 처리가 되기는 했지만 저희 코너에서 앞으로 이건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삼아봐도 좋겠다라고 이렇게 함께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함께 살펴주시죠. 스마트폰 부품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뭐 어제 그 통신 장비, 뭐 특히 5G를 비롯한 이 통신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좋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내년 상반기 때는 이 사이클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폰의 성장세는 예년만큼은 못합니다. 뭐 3분기 때가 이 큰 어떤 휴대폰 업체들이 신작을 내놓으면서 이 글로벌 출하량이 높은 게 바로 3분기 때가 이 성수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이 글로벌 스마트폰 3분기 때 출하량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2분기 때 대비해서 4.2% 증가했는데 예상만큼 크게 높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런 이유 같은 게 뭐 반도체 부품 쇼티지 영향도 있었겠고 그리고 이 중화권을 중심으로 한 셧다운 때문에 생산 차질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예년만큼은 나오진 않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이 5G에 대한 어떤 팀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지는 부분도 좀 있고 또 혁신적으로 어떤 기능이 개발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런 출하량이 약간 좀 그 예상보다 좋지 못했는데 제가 왜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을 좀 봐야 되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새로운 부분이죠. 이 폴더블폰 그리고 이 메타버스를 위시로 한 XR이나 여러 가지 신사업 쪽에서의 이 성과 부분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을 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아이폰 17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뭐 최다 판매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의 침체가 되는 건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 폴더블폰이나 이 XR 쪽에서의 이 성장세가 그 전에 어떤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됐을 때 나오는 그런 성장세를 충분히 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스마트폰 부품주도 한번 관심 있게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이 속한 섹터 스마트폰 부품주를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출하량이 기대된다라는 코멘트였는데요. 관련 종목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LG 이노텍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많이 네, 좋았죠. 많이 좋았죠. 근데 이제 뭐 이번 주 초에 그 메타버스나 이런 관련됐던 그 종목들의 주가 하락세가 좀 컸는데, 물론 LG에너텍 같은 경우에도 이 애플의 메타버스 진출했다는 소식이 어떤 주가에 이번 달에 좀 반영이 된 건 분명히 있다라고 네. 판단되고 있는데,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와 틀리게 차익이 거의 안 나오고 있다. 오히려 어제 같은 게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네. 이런 이유 같은 게 바로 이제 역시 애플의 힘인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네. 네. 애플이 이제 메타버스, 특히 이제 XR 기기를 출시로 시작을 할 텐데, 결론으로 봤을 때는 애플이 이 XR 기기나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했을 때 그 전에 아이폰과 관련됐던 이 부품주들 업체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뭐 XR 기기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성능, 이 어떻게 보면 이 카메라 렌즈에 대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 50% 이상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뭐 멀티카메라나 여러 가지 모듈 쪽에서 봤을 때도 LG 이노텍이 그 전에 그 아이폰 쪽에서의 위치를 본다고 한다면 이 애플의 XR 기기 쪽에서는 거의 뭐 탑티어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 여러 가지 또 반도체 기판 쪽에서의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올해 이번 주 주초에 반도체 기판 업체들이 굉장히 주가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LG 이노텍의 이 반도체 기판 쪽에서의 실적 부분은 분명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뭐 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뭐 PER로 봐서 10배 이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같은 경우도 LG 이노텍의 이 목표 주가를 40만 원 이상으로 계속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익실현 위험보다도 주가에 대한 어떤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전제하에서 매수 관점으로 들어와도 괜찮다라고 판단되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32만 원, 손절가는 27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으로 LG 이노텍 선택해 주셨습니다. 먼저 앞서 휴대폰 부품주라는 섹터 내에서만 봐도 앞으로의 그런 거기 관련 원래 본업에 관련된 성장의 기대감도 있겠지만, 최근에도 애플카에 대한 수혜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밸류에이션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32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